딴 사람 비싸게 생각 안 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러니까는 창피하니까 말을 안 하는 게 나아. 비싸는 나는 못 사. 이거 똑같은 말이야.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결과물, 최종적인 결과물을 보면은 기준을 결과물에다 놓고 분석을 할줄 알아야지만이 이게 비싸다 안 비싸다는 거지 절대 값을 놓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야. 예? 네? 비싸는 못 사. 이거야. 그죠? 이거 어떻게 읽어요? 살래. 살래라고 읽어야 돼. 살래. 전에도 오셨었어요? 예? 남자는 원래 한 가지밖에 못 하는데 두 가지를 하실 수 있네. 남자는 원래 한 가지밖에 못 하거든요. 여자들은 여러 개를 다 해요. 막 전화 받으면서도 하고. 근데 남자는 전화 받을 때 말고 시발 씨 하지 마, 씨. 그죠? 남자, 혹시 여자 아니시죠? 뭐, 너무 정책이나 이런 거에 민감해 하지 마라. 정책도 스쳐가는 거고, 진리 아니잖아요. 정책도 스쳐가는 거다. 김정은이가 미사일 쏘는 것도 스쳐가는 거잖아. 정책도 끝까지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맨날 미사일 쏠수 있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러면 정책으로 떨어지고 미사일 사서 떨어졌을 때는 투자할 때겠지. 여러분들은 바꿔 생각을 하지. 마치 정책이 나오면은 그게 앞으로 모든 헌법처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 응?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둘다 스쳐가는 거잖아. 스쳐가서 떨어지는 거면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진리처럼 또는 헌법처럼 굳어버린 거면은 사면 안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 풍선 효과가 용납 안 했다고 해서 용납이 없어져요? 또 똘똘한 거 하나 사겠다라고 해서 압구정 현대는 40억까지 올라가고 부촌을 리모델링으로 전환을 하고 계속 돈은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떨어지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 떨어지라고. 떨어지라고 하는 건데, 부동산이 참이 하방 경직성이라는 걸좀 갖고 있어요. 하방 경직성. 그리고 결론은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모든 규제는요, 항상 가장 약한 사람이 피해를 보게 돼 있어. 항상. 모든 규제를 했을 때는 지방도시에서 터져버리는 거고, 모든 금융에 대한 규제를 하면 약자가 손해를 보게 돼 있어. 항상 모든 건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내가 깊게 설명한 그것만 1시간짜리. 예? 금융을 규제를 하면 왜 약자가 피해를 보는지부터 생각을 해서, 예? 항상 터지는 거는 약자에서 터져. 약자에서. 약자에서 터지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부자들은 또 그때 주스로 다녀. 그래서 부자가 돼야지 계속 그 양극화 시기에 대해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없애야겠지. 여러분들이 못 사는 사람들의 생각들 대부분 없애야 된다. 사교육도 없애야 되고, 바퀴벌레도 없애야 되고, 부동산 투자도 없애야 되는데 못 없애. 이상적으로는 없애는 게 맞겠지. 이상적으로는. 근데 현실에서는 될 수가 없어요. 현실에서는. 없어질 수 있어요? 사교육 없어져? 없어져요. 투자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부동산 투자는요. 부동산 자체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안 없어져. 부동산 자체를 투자 상품이라고 안 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그냥. 부동산은 투자 상품이 맞아, 자본주의에서는. 사교육도, 내가 더잘 가르치려고 하는데 왜 난리야? 원칙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아요? 사교육 없어져요? 안 없어져. 없애면 다 평준화가 되고 좋겠지. 근데 자본주의에서는 그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왜 부동산을 투자 상품이라고 보냐면 또 부동산을 왜 막으려고 보냐면은 사회 전체적인 상황에서는 비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보지. 왜냐면 A에서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D로 갈때왜 C랑 B가 돈을 먹어야? 니네는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돈만 넣은 건데, 응? A에서 생산을 했어요. 최종 소비자는 D로 보여지는 거지. 근데 이게 최종 소비자 맞아요? 마지막에 쓰냐? 산 사람일 뿐이지. 저는 이걸 유통 과정이라고 봐, 그냥. 근데 나라에서는 야, A에서 D로 가는데, 어? 왜 중간에 이걸 먹냐? 이건 투기다야. 근데 모두, 그러면 소도 바로 잡아먹어야 돼. 바로 잡아먹어야지. 모든 건 유통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근데 그런 게 과열돼도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 과정은 인정할 수밖에 없어, 사실은. 우리 뭐, 예를 들어 시범단지 이런 데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거든요. 잘 됐을 경우에. 보통 시범단지가 진짜 시범적으로 처음에 제일 싸게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시범단지야. 우리 아마 광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얘도 마진이 어떻게 써요? 최소한의 마진으로 분양을 했을 거 아니야? 회사만 운영할 정도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막 있는 대로 비싸게 팔겠어? 예?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안정적인 금액으로 공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소비자 자체도 어떤 사람들이 샀을까? 야, 씨, 잘될것 같은데. 아, 모험이지만 한번 해볼까? 가장 도전적인 사람이 샀겠지. 그럼 그 사람들이 가장 이득을 보는 건 맞아. 그러면서 얘네들이 잘 되고 막 여기 인프라가 좋아지고 여기에 땅값이 오른 다음에 최종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가장 비싸게 사는 사람이겠지. 그럼 그 사람이 가장 이득이 적을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그거를 뭐 막을 수 있는 방법 사실 없다. 그래서 기존 경제학적 의미로는 기존 자산의 구입으로 보며 사회 전체로 봤을 때는 소유권 변동 외에 생산적인 활동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래서 생산적인 부분에 자본을 투입하는 것을 투자라고 하는데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에 돈을 넣는 것을 투자라고 하는데,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이 의미,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보자라는 거지, 사전적인 의미를. 그럼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생산이라는 것은, 생산의 3요소는 자본, 노동력, 토지예요. 어디든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토지는 부동산이고, 아파트는 부동산이 아니야? 토지에 투자를 하면 투자고 아파트에 투자를 하는 건 투기라고 보는 거지, 결론은. 집에 투자를 하는 것은, 그죠? 그래서 토지 매수, 미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생산 요소에 투자를 한 것이다. 에? 건물이 포함되어 있는 부동산도 우리가 건물을 산건 아니잖아, 사실은. 미래에 거기에 토지를 산 거잖아요. 미래에 토지를 산 거, 재개발을 산 것도 그 건물을 산건 아니란 말이야. 삼성전자가 평택에 산건 투자고, 내가 왜 미래에 내살 집을 미리 투자했는 건왜 투기로 보냐라는 거지.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쥐가 자꾸 아닌 걸 기라 그러는데 뭐 어떻게 그걸 막아. 아닌 건 아닌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건축도 가능한 미래 가치에 투자를 했다고 볼수 있는 것이에요. 사실. 내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왜 나한테 자꾸 사회적인 걸 강요해? 내 입장만 보면 되지, 나는. 근데 투자 제일 못하는 사람은 막 이제 사회적으로 변해요. 남자들 특히 뭐 여자 집 하나 살라 그러면 집 하나 사는 건 투기래는 막막씨뭐 큰일 났네. 예? 그죠?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안 된대. 지금 웃는 거 보니까 대화 안 되네. 남편이 대화 안 되네. 예? 대화가 안 된다니까요. 딱 어떻게 하냐면은 나 부동산 뭐좀 살라 그러는데 자상한 남편이거나 대하는 남편은 어떤 걸 살라고 하는데 여기 남편은 나 부동산 투자 좀 하려고 하는데 안 돼. 뭔데? 그냥 안 돼, 이씨. 안 들어, 안 들어, 그냥. 그냥 안 돼. 무조건 안 돼야. 안 돼. 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개인이 살아갈 수 있는 거에 투자를 한 거지. 내가 살아가기 위한 생산수단이지, 수익형 부동산은. 생산수단. 그죠? 이건희가 지금 막,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데 뭐 차명 계좌가 1조원이 어쩌니 4조원이 어쩌니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예? 이건희는 돈을 벌고 있어요 안 벌고 있어요? 벌고 있어요. 벌고 있어. 왜? 돈이 돈을 벌죠. 생산수단을 갖고 있으니까. 생산수단을. 일을 안 해도 돈을 버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생 일을 할 거예요? 일을 할수 있어? 노동의 대가를 평생 받을 수가 있어? 못하지. 그럼 뭘 갖고 있어야 돼? 생산수단을 갖고 있어야 돼. 뭘 갖고 있을까요, 그러면은? 기업을 갖고 있을까? 회사를 갖고 있을까? 편의점을 갖고 있을까? 닭집, 뭘 갖고 있을 건데요? 생산수단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어야겠지.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생산수단. 돈을 벌어주는 생산수단을 갖고 있어야지 내가 살아갈 거 아니냐라는 거지. 내가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아니면 이 사장님처럼 주식을 잘하시든가.
네. 표정이 못하고 좀, 좀 아까보다 떨어지셨네. 표정. 갖고 있는 거 없어요. 소리 없고. 그리고 3천원 벌었고. 어제는 16만 원. 어제보다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시네. 그래서 투자 상품 자체인 것을 정책적으로 투자 상품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이제 잘못한 것이다. 그죠? 이제 투자 지역을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자꾸 꿍청꿍청 대지 말고 말하려면 확실히 하시고. 자, 쭉 알고 있는 것들만. 안 쉬고 하니까 좀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한남 뉴타운. 가격 오르는 거 보셨죠? 예? 네? 이제 접근 못해. 이제 끝났어. 이제 이들, 그들만의 리그로 변해버린 거야. 예? 네? 또 변해버렸어. 일반인들은 접근 못해. 왜냐면, 대지 6평짜리를 7억에 산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너무너무 불안하고 이제. 이제 변해버렸어요. 그 사람들만의 리그로. 얘네들만 잘 되는 거야. 나중에 비로소 아파트가 됐을 때. 그때 가면 모든 불안은 사라지고 돈 있는 사람이 또 달려들겠지. 예? 될 때까지는 이 사람들의 리그야.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럼 됐을 때는 무지하게 올라가겠지. 재건축처럼 아무도 그때 못 따라가. 있는 사람들만 따라갈 수가 있어. 또 변해버렸어. 여러분들은 또 놓친 거고. 2, 3억이었으면 들어갔겠지. 현재 7, 8억이면 못 들어간다. 강심장 아니면. 예? 또 놓쳤다. 또 놓쳤다. 아크로리버처럼 23억 돼서 모든 재건축이 다 올라간다면 다 놓친 거야, 그냥. 그렇게 결과물이 나오면 또 끝나버리는 거예요. 시장 자체는. 자, 보급주택지야. 이건희도 여기 살죠. 해방촌이 이렇게 있고. 해방촌. 뭐, 뜻은 좋았죠. 그쵸? 뜻은, 남산과 용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축. 그래서, 이, 생태계적으로 보호도 시키고, 녹지의 연관성을 해가지고, 뭐, 로드킬 당하고, 뭐, 이런 것들 없애고, 뭐, 이제 이런 거였지. 근데, 그래서 여기, 그럼 여기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할래? 여기 있는 애들을 그러면 후암동으로 옮겨.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발권, 여기에서 지을 수 있는 땅의 용적률을 일로 넘겨버려, 그냥. 일로 넘겨갖고 개발권을 양도한 다음에 사업을 하면 되지 해서 개발권 양도가 여기서 나왔던 얘기예요. 응? 개발권 양도 없어졌어. 이상적인 거지. 왜냐면 지네끼리 하라고 냅둬도 못하는데 둘이 합쳐서 하라 그러면 해요, 안 해요? 안 되는 거야. 일이 되지가 않아. 해방촌은 거의 해제됐다고 보시면 돼요. 자, 숙명여대 입구역에서 용산공고 쪽으로 들어오다가 쭉 올라가면 좌측에 이제 힐튼 호텔이 나와. 예? 네? 이제 길 어딘지 아시겠어요? 그 오른편은 어떠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을 떼도 고도 제한이 20m 이하야. 그래서 개발 못해. 예? 네? 서구암동 특별기획구역. 면적은 좀 작지만 굉장히 우수한 곳이라고 판단은 돼요. 언제 될지는 누구도 몰라. 근데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일단은 된다라고 돼 있어 법에서는. 남영동 특별계획구역. 뭐 해태제가 본사도 있고 뭐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상권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 그래서 특별한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는 개발 안 될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찍어요. 나 여기 서 있는다 그냥. 핸드폰 용량 딸려, 용량 딸려. 나중에 예? 찍지 마 그냥. 들어요 그냥. 듣고 찍는 사람 치고 투자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에 가시면은 그 이 한강 이 한강로라는 부분인데. 여기가 엄청나게 그 소유자 제일 단위 면적당 제일 많은 곳이에요. 그리고 여기 집창촌이 관리 처분을 하면서 이때 그 비례율이 140% 나왔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비례율은 땅값이 아니야. 이제 비례율은 좀 내용이 긴데 사업에 대한 이득을 평가 금액에 곱해 주는 거야. 응? 그러니까는 무슨 뜻이냐면 평가 금액에 평가금액은 이제 2인 이상 감정평가사가 산술 평균한 걸 평가금액이라 그래요. 또 이제 막 또 헷갈리지 무슨 빨리 말하니까. 2인 이상 감정평가사 각자 금액을 내놓으면은
더해서 나누기 2, 산술 평균. 예? 그러한 것을 평가금액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업성에 대한 비례율을 곱한 것을, 권리가액이라 그래요, 권리가액. 어? 근데 이때 어떤 왜곡된 현상이 생겼냐면, 물론 그 중간에는 막 비례율이 변동되고 했지만, 용산이 이때 막 굉장히 뜰 때였어요. 집창촌이 없어지면서. 어? 막 이때 뭐 시티파크 막 그때 완전 떴었고, 용산의 그 세계일보 자리. 예? 그래서 이 비례율은 사업성을 나타내는 거고, 더 깊게만, 뭐, 깊게는 설명 안 될게요. 사업성이, 왜 사업성이냐면은, 비례율의 공식을 보면, 종전자산분의 종후자산, 대기 총사업비, 곱하기 100% 한 걸 비례율이라고 하는데, 더 쉽게 설명드리면 어떠냐면, 개발되기 전에 종전자산, 개발되기 전에 요지, 요 용산 집창촌의 자산이 100원이었다고 가정을 해요. 어? 용산 집창촌의 재산이 100원이었는데 여기에다 총사업비 80원을 넣었어. 어? 총사업비 80원을 넣었더니 얘를 총 얼마에 팔아먹었냐면은 100 얼마에 팔아먹어야 돼 그러면은 140원 맞나? 140원에 팔어. 120원. 220원에 파는 거야. 220원에. 원래 100원어치가 있었는데 사업비를 80원 들였더니 220원에 파는 거예요. 얼마가 남아? 120%. 네? 맞아? 140원. 아니지. 180원이 아니라 180원. 140%가 되려면 얘가 얼마야 돼? 100이 약분되고. 맞지? 200 맞잖아요. 어? 220원 맞잖아. 140원이 남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100원을 넣었다가 총 180원이었는데, 예? 220을 하면은 40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사업성이 40%가 남는 거잖아, 지금. 100원짜리에다 80원을 들였더니 220원에 팔았으니까 40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100원짜리에서 40원이 남는 거니까는 140%인 거잖아. 100원짜리였는데 40원이 남는 거지. 이해가세요? 100원짜리에 80원을 들였는데 220원에 팔았으니까는 100원짜리가 40원을 남긴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거를 비례율이 이럴 때는 140%라고 하는 거야. 어? 그러면은 평가금액에 비례율을 곱한 것을 자기의 권리가액인데, 마치 용산에 이때, 마치 땅값처럼 사람들은 오해를 했던 거야. 한 평당 원래 1억인데, 이 사람들의 권리가액이 1억 4천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비례율을 곱한 값이 이게 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동네가 1억이 돼야 정상인 건데, 동네가 지네는 사업을 안 해놓고서 1억 4천 원을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 버렸어. 그러면서 이때 여기가 한번 급등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바로 옆에 인근 지역이. 그러면서 여기 근생으로 엄청나게 쪼개가지고, 하여튼 저, 얘기하면 긴데 하여튼 하지 마세요, 그냥. 뭐 할 때 물어봐, 그냥. 얘기하려면 너무 기니까. 하면 안 되는데다. 예?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용산역 전면지구, 뭐 효성이 요번에 하고 있고, 이제 그 용산 참사 났던데 막 옥상에서 막 타 죽고 했었죠. 예? 그 지역에 효성이 하는 곳이. 그리고 지금 아마 여기가 나중에 뭐 좋아지면 좋아지지 않겠나 싶은데, 가장 큰 문제는 한강로일 때 가장 큰 문제는 학교가 없는 거야. 학교가, 저기 학교가 없으면은요 발전하기 힘들어요. 학교가 없다라는 뜻은 애가 학교 안 갈 나이에 얼마나 돈을 벌어놨겠어? 그리고 애가 학교가 다 끝나면은 주거비에 사람이 얼마나 쓰겠어요? 지금 주거비를 많이 드리고 있는 사람들은 애 교육의 목적이 굉장히 크잖아? 어? 그죠? 그러면은 학교가 없으면 주거비를 많이 안 쓴단 말이야, 결론은. 그럼 학교가 없는 상태에서는 비싼 주거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학교가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쭉 보시면 뭐 서계동이 현재 유지되고 있고, 효창동이 일단은 재개발에서는 가장 하고 있는 곳. 효창동은 지금 5구역이랑 다 철거했죠? 예? 롯데랑 지금 다 하고 있잖아. 예? 다 하고 있어. 효창동이 그래서 요 인근에서는 개발이 가장 빨라요. 이 철길을 중심으로 왼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효창동에 투자를 해놓은 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 제가 보기에.